인천대학교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프론트 함성민입니다. 2022 유리구원 2권역 마지막 경기 인천대학교와 강서대학교의 경기가 이곳 강서 개화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경기 아쉽게 0-0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지만 마지막 경기를 그래도 승점 1점을 거두면서 인천대학교는 유리구원 2권역 3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수비라인에서 단단한 모습 보이면서 해움 MOM에 선정된 이재현 선수 만나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대학교 이제 4학년 재학 중이고 오늘 마지막 경기한 이재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임하는데 각오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동안 좀 이기기 위한 경기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마지막은 또 승리도 중요한데 좀 팀원들끼리 같이 즐기면서 좀 재밌게 경기해보자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서 네, 후회는 없고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 뭐 시즌 초반에는 공격적인 자리에서 경기를 뛰기도 했고 또 시즌 중후반기를 넘어서면서 오른쪽 수비 자리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는데 두 가지 포지션을 오가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공격 라인 섰을 때보다 또 수비 라인에서 좀 저한테 맞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후반기부터는 좀 수비수로서 팀에 도움이 더 된 것 같아서 저는 네,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4학년으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남아있는 후배들 중에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저랑 중학교 때도 같이 나온 용수가 이제 또 저랑 이제 뭐 힘들 때 또 좋을 때 같이 좀 많이 함께 했는데 내년에 이제 또 용수가 또 팀을 이끌어가는 만큼 좀 또 용수도 포지션을 변화를 해서 내년에는 좀 좋은 모습 더 보여주고 또 인천대 이번에는 성적 못 냈지만 내년에는 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후배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훈련 고생해라. 네, 이재현 선수의 앞날에 행복한 일, 축구 인생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2022년 마지막 해움 MOM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